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여쭤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양현 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미주알 고주알 재미난 이야기 할 텐데 저희가 매일매일 다른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에 월가를 뜨겁게 달군 이슈 확인해보고 있고요. 화요일은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기업이나 ETF 분석, 수요일은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월가 추천 기업이나 ETF 보고 있고요. 목요일은 미국 주식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보고 있고 금요일은 한 주 동안의 베스트 워스 기업 각각 세 종목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미국 주식 알려드림에서는요, 저도 요새 네네. 약간 이런 문화, 이런 여행 문화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맞습니다. 가거든요. 예.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캠핑, 특히나 이제 자동차 캠핑카를 끌고 다니면서 캠핑하는 분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네. 미국에서는 이런 문화가 너무 익숙하잖아요. 미국에서는 워낙 익숙하죠. 워낙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네. 갈 데도 많고 그런 것들이 아예 모토홈이나 그런 네. 것들이 아예 그런 캠핑장이 지역마다 다 있거든요. 그거를 모터홈이라고 부르는군요. 네, 모터홈이라든가 뭐 RV라고도 하고 네. RV, Recreation Vehicle, 모터홈 좀 큰 거를 모터홈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것들이 워낙 많죠. 3박 4일, 7박 8일 가면서 큰 데까지 거의 가고 더 큰 차는 아예 뒤에 승용차를 또 끌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얼마 전에부터 시작한 그 TVN의 TV 프로그램 중에 바퀴 달린 차, 바퀴 달린 집이라고 있는데 그 SUV에 뒤에 집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다니면서 트레일러라고 너무 운치 있고 좋더라고요. 물론 화장실 가는 게 굉장히 불편해 보이긴 하지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미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여행을 사실 못 가니까 가족 단위로 그런 식으로 여행을 많이 가는데 미국에서도 이런 문화가 지금 더 확산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왜 그런 걸 좀 더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2주 전부터 이거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워낙 지금 돈 많으면 저 멀리 가고 싶죠. 파리도 가고 도쿄도 가고 유럽에서는 여행객 이제 리우데자네이로도 가고 싶은데 그게 어려우니까 이제는 가족끼리 다 같이 다니는 건데 네. 너무 근처 가긴 그러고 그러니까 뭔가 좀 멀리 가려고 그러면 뭔가 좀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좀 좋은 차 편하게 쉴 수 있는 차 왜냐하면 운전하는 분은 솔직히 좀 힘들어요. 크니까 근데 가족들은 멜랑하게 자기도 하고 이런 거 근데 그게 승차감이 별로 안 좋다고 하던데 그렇죠. 승차감도 네. 싼 차가 있고 비싼 차가 있는데 오늘 좀 비싼 차 좀 또 소개해 드릴 텐데 그게 값이 다 똑같죠. 조그만 경차도 있고 많은 분들이 왜 비싼 차 타겠습니까? 네. 좋다고. 지금 저기 사진을 보니까 저 차는 좀 큰 것 같아요. 저 차를 미국에서 보면은 그 서부에서 보면 차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여행을 하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많죠. 그런 거 보면은 TV에서도 저런 되게 큰 트럭 차를 이용해서 여행하는 분들이 많고 그게 지역만 가면 그 호텔 그 죄송해요 한 공항에서 내리면 또 몇 조금만 되면 저런 데 아주 리조트 맞아요. 많은 동네면 딱 빌려가고 얼마 비싸지도 않아요. 하루에 뭐 150불 정도 200불이면 충분한 아주 비싸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제 혼자 가면 사실 그게 비싼 금액이 되겠지만 여러 명이서 이렇게 그렇죠. 가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보니까 아까 잠깐 다른 얘기 하다가 다른 방송에서 한국의 기준을 치게 되면 한 50만 원이면 굉장히 좋은 방에 호텔, 모을 수 있지 1박에? 않습니까? 그래서 한 5천만 원 싼 게 한국 걸로 보면 한 100번 모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분 계시는데 약간 한국에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차하기 힘들고 이게 사실 애물단지가 될 수 있는데 미국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국은 이미 뭐 단독주택이 있고 그렇습니다. 본인 차고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어쨌거나 아까 얘기했지만 말씀하셨지만 그 남들과 뭔가 여행하기 좀 꺼름칙하잖아요. 그럴 때 가족과 함께 다닐 수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에 거의 유일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분이 아직까지 본부장님 이제 여동욱 의원님 이런 문화를 좀 아시고 본부장이 약간 꺼려해서 그렇죠. 작년인가요? 그 JTBC에서 핑클 4명 다시 캠핑클럽 그때 그게 전 좀 알지만 리노를 갖고 온 거거든요. 리노는 그때 리노는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오토매틱이 없어요. 워낙에 본류가 없는데 그 친구들을 위해서 오토매틱을 하면서 한국에 나오는 차를 약간 해준 것까지 있고요. 그러면서 요즘 리노라든가 그리고 그 이태리 차가 있는데요. 그런 거 많이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약간 좀 작은 거로 키우는 거고 오늘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릴 건 고이상급 맞습니다. 그런 것들 많이 보여드려요. 하이엔드급 그런 거죠. 관련해서 저희가 좀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네. 지금 보면은 와 관련된 판매량이 최근에 3, 4월에 굉장히 엄청 많이 늘어났다고요. 그 있죠. 얼마나 늘어났어요? 지금 이제 이건 이제 렌탈, 그러니까 빌리는 건데 일단 사기 전에 빌려보고 한번 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뭐 5월 대비 둘째 주 대비 30%가 증가했고 4월 대비는 무려 331%가 증가하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여행을 가고 싶은데
우리 가족과 함께 가는 거 되겠다. 그래서 많이 빌려갖고 타고 계시는데요. 개인적으로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가 또 있었는데 비행기 항공을 타겠냐 했더니 11%였어요. 아니 일단 비행기를 타지도 못할 뿐더러. 그러니까 저는 11% 예, 대단하고 보고 있는데 무려 68%는 이런 여행에는 가겠다. 이거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보기에 이런 기업들 이런 차에 타는 거 이제는 일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5월 달에 판매 같은 경우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 하나는 판매가 네. 5월 달에 한 60%가 늘어났어요. 전년 대비. 그러니까 그만큼 그쪽에 대한 수가 늘어나기 맞아요.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리만 사태 때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들이 거의 다 부도 직전 같은 회사인데 네. 지금 다르다는 거죠. 돈을 쓸 사람도 있고 지금도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는 그런 쪽. 엊그저께 저희가 교외로 나가는 수요. 집을 큰 집? 트랙터 얘기도 했었잖아요. 트랙터 얘기해드렸잖아요. TSCO. 난리 났거든요. 사상 최고가거든요. 네. 오늘 보여드린 기업들도 사상 최고가 주의가는 거죠. 그러면 관련해서 이 미국의 이 네. 모터홈 시장의 그 순위를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차가 지금 가장 네. 많이 팔리고 있는지 궁금해요. 1등은 토르? 발음입니다. 토르. 발음이 저희는 토르라고 하는데 토르 네. 발음이 안 나오더라고요. 토르. 잘, 네, 잘 들으면 네. 어쨌든 토르가 46%고요. 그다음 위니박 오늘 말씀드릴 두 종목 상장이 되어 있는 건데 네. 3%고요. 그다음 2등은 포레스트 리버인데 이거는 이제 상장이 안 됐기 때문에 아쉽게 네. 빼고요. 어쨌거나 오늘은 토르하고 유니바고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네. 제가 또 이쪽을 좀 알거든요. 네네네. 제가 아니 해보셨죠? 캐나다에서 저는 하려고 했는데 네. 큰 차를 하려고 했더니 저 지인이 절대 하지 말라고. 왜요? 왜요? 힘들다고. 아 운전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힘들죠. 힘들어요. 아 근데 진짜 버스 모터홈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와이프는 꿈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이제 밴쿠버에서 예를 들어 LA 이런 데까지 뭐 한 4박 5일 가고 네. 한 5천 불 이렇게 빌려야 되는데 네, 네. 돌아오는 차들을 하루에 1불짜리 이렇게 해주는 게 있어요. 아, 그런 그거를 게 있어요. 이제 가지고 오는 거 돌아오는 거 하면 엄청 싸게 해주는 네. 게 있어요. 그 비행기 타고 가다가 오자는 거예요. 근데 운전은 제가 하잖아요. 그래서 안 하고 있는데 아주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 소르는 제일 큰 회사가 맞고요. 시가총액 큰 회사입니다. 네, 네, 네. 근데 저 회사는 GM이나 포드 같은 느낌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두 번째 회사 위니바고인데 위니바고는 BMW 벤츠 느낌이고요. 참고적으로 약간 럭셔리하군요. 여행크님 저희가 또 디테일이 조금 살아있잖아요. 저 포레스트 리버가 또 유력한 회사인데 포레스트 리버는 상장은 되지 않았는데 네, 저 회사는 벅시에스웨이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네. 비상장인데요? 네, 비상장. 포레스트 리버 벅시에스웨이라고 딱 써있어요. 비상장. 그래서 저 회사도 좋은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는 상장이 되지 않았어요. 거래를 할 수 없는 회사. 거래를 할 수 없죠. 근데 우리가 이제 1위와 4위가 상장되어 있는 회사 네, 토르와 네. 위니바고 네. 관련해서 차를 좀 볼게요. 저희가 네. 사진을 통해서 차를 봐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네. 이 토르와 이게 빨간색이 위니바고예요? 네, 위니바고입니다. 아. 위니바고의 테라바토고요. 왼쪽이 시퀀스인데 네. 토르의 저는 토르 이 차를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토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흔한 네, 차고요. 네, 네. 오른쪽에 있는 테라바토는 상당히 좀 비싼 고급스러운 럭셔리한 차로 유명합니다. 내부가 어떤지 궁금하네. 전체 라인이 약간 비싼 라인을 보시면 돼요. 똑같이 차는 차죠. 네. 제가 이와 관련해서 블로그를 보고 왔는데 네. 이런 겁니다. 시퀀스보다 테라바토가 좋은 점 12가지. 시퀀스보다 테라바토가 우월한 점 7가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잘 돼 있고 고급스럽고 그런 게 네. 이런 거죠. 타보신 분이 아시겠죠? 가죽 이런 거죠. 그런 느낌 아시잖아요. 네. 왜 똑같이 인조 가지고 쓰느냐 진짜 가지고 그런 쓰느냐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GM과 딱 멀세디스 딱 S500 이런 느낌을 보시면 가격 되죠. 차이는 얼마나 나는 거예요? 가격 차이 많이 나죠. 많이 납니다. 근데 똑같은 라인으로 보면 보통 30에서 40% 비싸다고 보죠. 그러면은 지금 뭐 이 토르나 위니바고 이 두 기업들에 있어서의 경쟁의 구도를 보면은 약간 리즈너블한 가격대인 토르가 더 많이 맞습니다. 팔리긴 하는데요. 훨씬 크네요. 맞습니다. 훨씬 커요 회사가. 네, 시가총액 1위.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투자적인 관점에서 둘 중에 뭐 하나를 그거는 본부장님. 골라야 되잖아요. 그거는 0606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0606에서 아니 지금 딱 보시면 네. 혹시 위니바고 들어보신 분 계세요? 혹시 방송 보시는 분 중에? 토르는 여러분, 모르겠어요. 토르는 여러분 혹시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네. 이런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위니바고 들어보셨던 분들 계시면 채팅창 통해서 네. 좀 올려주세요. 왜 제가 그런 네. 말씀을 드리냐면 네. 어쨌거나 처음 듣는 기업에 대해서 들을 때가 있잖아요. 네. 들었다 그러면 이 기업을 내가 매수할까 말까를 물론 오늘 우리 교수님 말씀 듣고 매수할 분들 계시겠지만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실적을. 그런데 제가 대부분 다 이름을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실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 0606 가시면 이 위니바고의 실적을 바로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적과 진짜 주가 움직이는지 비슷하게 움직이는지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네. 네. 근데 저는 중요한 게 이제 원래도 미국에서는 이런 캠핑 문화가 워낙에 많고 네네. 저도 뭐 TV로만 보고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뭐 연예인분들 그 옥태견 씨가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서부에서 그 뭐 쭉 저 차를 정말 일부짜리 그러니까 밭이 반납해야 되는 차를 이제 본인이 운전해서 가서 너무나 저렴하게 그 50만 원인가 100만 원 내에서 모두 미국 여행을 하는 일부는 그런, 모르지만 10불 정도밖에 안 그런 거를 봤었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많이 이러한 문화가 확산되고 앞으로도 네. 계속 그럴 것이고 주가도 계속 따라갈 것인지 여부가 중요한데 어떻게 사실 보세요? 이제 이거를 제가 준비할 때 저도 이제 놀란 게 뭐냐면 이 그 토르의 대표라든지 CEO라든지 아니면 위니바그도 마찬가지 금융위기 때는 거의 내일 모레 파산할 수도 있는 기업 항상 올라와 있었어요. 금융위기인데 여행이 웬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 집도 없는데 집도 날라가는 세상 날라가 판에 차를 1억짜리 1억 넘어가거든요. 1억짜리 예. 토르가 1억이 넘어요? 아니 저기 아니, 트럭, 싼 것도 있는데 예, 미니바고는 좋은 것들은 네, 좋은 거 넘어가죠. 10만 불 쉽게 넘어가죠. 네. 그냥 넘어갑니다. 기본. 근데 그걸 끌고 다니겠냐는 거죠. 집이 없어서 뭐 예. 근데 지금 올라온 주가를 보면 정말 깜짝 놀라거든요. 아. 그 위니바고의 CEO는 이게 끝났다. 금융위기 때 우리 회사는 끝났다고 이게 인터뷰에서 그렇게 네. 얘기했던 기업인데 지금은 주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히려 제가 잠깐 뉴스 봤더니 집을 오히려 팔고 여기서 생활하는 분도 계시다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좀 자유인. 예, 그렇죠. 그냥 여행만 다니시는 거예요. 예. 예, 가족과 함께 여행을 다니시면서 내가 집이 무슨 소용이 있냐. 무상 무념으로. 무소유. 일론 머스크도 최근에 집을 팔았다고 예,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다섯 집 팔았죠. 근데 그게 과거에는 이상했지 모르지만 지금은 맞아요. 코로나19 때는. 지금 맞는 거죠. 일단 말씀하셨지만 파산했던 기억이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지금 주가가 상한 최고치 올라가고 있다는 것만 봐도 상당히 코로나19가 가져준 변화가 크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지금 상황에서 여행을 멀리 가지도 못하고 재택근무는 늘어나고 있고 집에만 있기에는 답답하고 맞습니다. 미국의 땅덩어리는 넓고 맞습니다. 그렇다고 호텔 같은 데 가서 타인과 마주치기는 불안하고 그렇죠. 이럴 때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이런 모터홈 캠핑카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차트를 보고 있어요. 위니바고의 주가 지금 저희가 월봉을 보고 있는데 최근에 4, 5, 6월의 주가입니다. 모두 위니바고. 양봉이네요. 위니바고는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공기청정이 되는 기능까지 있다면서 막 자랑하고 있거든요. 안에서. 그러니까 예, 안에서 식구들하고 모여있으면 음식 냄새 나고 막 이러지 않아요. 물론 그렇죠. 열어놓으면 되지만 다니면서 할 때 그런 기능이 나와있던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토르보다는 위니바고에 대한 약간의 더 선호도가 높은 것 같아요. 최근에 있어서는. 비싼 만큼 그렇죠.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순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위니바고의 어떤 그런 위력들이 그냥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기 사진에 위니바고 차 위에 뭐 카약 같은 그렇죠. 배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저런 거는 옵션이 같이 포함된 종류는 수십 가지니까요. 제가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 큰 모터홈에 뒤에 차고가 있어갖고 거기 벤츠 싹 들어가는 거. 차도 싣고 다닙니다. 뒤에. 차도 싣고 다니. 안에 쑥 들어간 거. 아니 그럼 길이가 뭐 얼마나 기차만한 그러니까 거예요? 버스만한 거 아닌가? 웬만한 고속 대형 버스 그런 거 모터홈은 버스. 그런 것들은 진짜 30만 불 하죠. 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국 투어라고 하죠. 우리나라로 치면 미국에서 전국 투어를 하는 가수들 보면은 그런 버스에 맞아요. 집을 아예 만들어서 맞아요. 살잖아요. 작년에 무슨 영화였죠 그때? 작년에 그 노래 무슨 영화인지 알아요. 레이디 가가 나온 거기도 그 모터홈 나오잖아요. 예, 맞아요. 아 미국은 그런 문화가 이미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졌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만들어지려면 우리나라는 이제 주차 시스템이 좀 달라져야 되는데 이제 그게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여러 가지 문화나 이러한 가운데 있어서 관련해서 모터홈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뭐 토르나 위니바고의 주가 그리고 앞으로의 실적이나 전망을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한 종목씩 볼까요? 네, 한 종목씩 보겠습니다. 일단 그 위니바고부터 보게 돼 아니 토르부터 볼까요? 토르부터 보면 토르가 잘 가다가 실적이 좀 안 좋아졌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실적대로 주가 움직인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무슨 이슈가 있었나요?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니죠. 그냥 실적이 좀 감소하는 2019까지? 그런 모습 보였고 물론 이제 그 약간의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토르는 그냥 흔한 차. 그래서 지금 이제 약간의 삶의 질이 높아질 때마다 이건 별로 선호하지 않고 위니바고로 가는 어떤 그런 약간의 시점이 와 있어요 지금. GM 포드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미국도 이 차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까 일반적인 차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쪽으로 가기 때문에 토론 약간 좀 그 인기가 떨어지고 있고요. 일단 시장 지분은 크지만 지금 주가가 좀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만약에 토르를 처음 보는 종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영웅문 글로벌에 오시면 그냥 실적과 똑같이 움직인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 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반면에 유니바고는 꾸준히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선호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3일치 높아지면 저 같으면 한 5천만 원이면 그냥 그럭저럭한 차인데 1억이면 공기청정이 달려있다고 저 1억 하고 할 것 같아요. 어차피 할부로 사는 거니까. 아니 뭐 그거는 이제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이런 차를 사고 싶기는 한데 사실 모든 미국 국민들이 모두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고 네. 일반 정말 소시민들도 이런 걸 하고 싶다면 토르 쪽에 저렴한 차를 많이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더 오히려 여기 생활하는 시간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아. 예,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소비를 하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미국에서도 이미 돈 많은 사람 이미 돈이 많은 사람인데 할인을 엄청 하는 거죠. 요새 약간 더 하나 약간 오는 일이랑 다른 얘기 제가 주가는 본 적 없는데 네. 요즘 작년 대비 5월에 가장 많이 품목 중에 하나가 할리 데비슨이 엄청 팔렸어요. 오토바이를 많이 할리 데비슨이 할인을 그래요? 많이 했어요. 많이 했으니까 그동안 기다리는 사람이 엄청 산 겁니다. 할리 데비슨 이유가 뭘까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네. 싸졌으니까 왕사 갑자기 사는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에요. 쪽에서도 이제 사실 이제 오토바이를 타면서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뭐 세일을 하고 스크론쇼 있겠죠. 전체적으로 자기네도 월급 줘야 되는데 세일이 떨어지니까 말씀드 가격을 할인하니까 할인이 요즘 한 5년 만에 최대 할인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할리 데이비슨이 엄청 팔립니다. 사실 우리가 뭐 아마존이나 이런 관련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해서 얘기도 했지만 지난번에 그 트랙터 얘기도 그렇고 네. 이번에 모터홈도 그렇고 코로나19 이후에 달라진 생활의 모습에서 우리가 어떻게 남는 시간 또 여행, 여가를 즐기는지에 따라서 관련한 기업들의 매출이 많이 달라진다라는 부분을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흐름을 우리가 전망해 볼 수 있는 거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딱 그림이 그려집니다. 저기서 딱 차를 탈 때 크록스 신발 신는 거예요. 그리고 룰루레몬을 레깅스 입고 타는 거죠. 어차피 뭐 네. 가족 관계 타는 건데 최대한 편하게. 내 몸의 일부인 것처럼 입고 그냥 그 차 안에서 한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코로나19가 와도 가족끼리 어떤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 좀 그런 그림이 딱 그려지는데 다만 제가 못할 뿐이죠. 지금. 여기서는 먹을 땐 뭘 먹어야 되죠? 뭐 캠페인 관련된 식재료 관련한 기업을 그런 건 다 있겠지만 네. 저런 친구들은 다들 오히려 스테이크 같은 거 구워 먹고 네, 맞아요. 네. 사서 먹고 그래서 다들 있죠 워낙 좀 맞습니다. 한 번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저는 대부분... 캠핑을 사실 해본 기회가 없죠. 요즘은 저기 현지 그 우리나라도 캠핑장 가면 아예 네. 차를 갖다 놓고 그리고 즐기할 수 있는 아 그렇죠. 저는 여기 난지 캠핑장 가서 한번 그런 거 있었죠. 고기 구워 먹어. 그냥 차 흉내만 내는 건데 네. 그건 이제 움직이지 않는 거니까. 친구들 한번 다음에 그거 한번 해보세요. 흉내만 내는 거.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좁은 곳에는 약간 네. 폐소공포증을 느껴서 저기서 자다가는 약간 답답해서. 아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러니까 좋은 차를 사야죠.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네. 약간 우리 교수님은 해외 생활이 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약간의 좀 그런 비슷한 느낌을 봤는데 네. 한국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네. 우리나라에서도 네. 최근에 차박이라고 하죠. 그 SUV 뒤에 차를 이렇게 넘겨서 거기에서 네. 아, 또 캠핑하고 이런 문화가 많아지고 있기는 해요. 우리 잘 모르셔서 그렇죠.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어요. 대한민국도 엄청 커지고 있죠. 지금 아직 보시는 분이 두 분 못한 차와 네. 경험한 차.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시청하시는 분들도 두 분 왜 저렇게 모르냐고 그럴 텐데. 아니,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어요. 아니 개인의 취향인 거죠. 저는 호텔이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시장이 엄청 크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트레일러 맞습니다. 시장도 커지고 그쵸. 직접 저거 만드는 개조해서 파는 사람은 엄청 많아요. 저도 이제 로맨틱하게 이제 낮에는 네. 저런 이제 캠핑카에서 네. 밥도 먹고 뭐 채광도 하고 이러고 이제 저녁에는 네. 더 편안하고 넓은 글램핑을 원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거 그런 거죠. 네, 그런 게 그런 더 좋을 거.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오늘 토르나 위니버그 관련해서 네. 최근에 이러한 모터홈 캠핑카 시장이 미국에서 더욱더 매출이 더 증가하고 있고 주가의 움직임도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부분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양현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